오늘 그 이쪽에 그 모의고사 좀 보니까 실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실은 예전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똑같이 물어봐도 내가 물어보는 게 2교시 문제면 2교시에 맞게끔 푸셔야 돼, 답을. 특히 이제 그 제가 했던 측정 문제, 이 문제가 예전에 1교시 문제로 나왔죠. 대부분의 답을 다 쓰실 때 1교시 문제를 똑같이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똑같이 나오진 않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본 문제가 실은 최근에 이제 이런 길서 쪽이나 밖에 현장 쪽에서 이런 실무형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실무형 문제를 많이 내다 보면 단순하게는 계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실무를 할 때 어떤 게 뭐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을 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한번 내용에 보면 이제 재난방송 문제를 되게 많이 배치를 시켰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어제 그 지진 난 거 아시죠? 어제도 지진 났는데 그 방송 그 기사들 보면 문제가 재난방송이 빨리 전파가 안 돼서 문제됐다라고 지금 계속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들은 그 관련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 관련적으로 정책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그 제가 6번 문제 제시한 거는 뭐였냐면, 이게 실제 감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감리 현장에서 전체 보통 설계도서 검토하고 뭐 이렇게 기술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전체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감리 대응 문제 답안 작성들이 그런 이제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요구상으로는 거의 이제 채워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사항들이 왜 이제 필요하냐. 특히 이제 출제 기준 되면서 거의 실무 위주의 실무 과목들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방송통신 융합되면서 방송만 딱, 이게 방송이다라고 딱 집어서 낼 수 있는 문제가 실은 거의 없어요. 없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다른 문제는 들어가요. 네, UHD 앞에서도 뭐 세미나 하시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UHD 쪽이 전부 다 IP를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그 방송사에서 관여했던 SDL 라인이나 이런 그 중계 라인들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많이 틀려져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MFN 때는 전국에 이제 전속망 꾸미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쉬웠죠. 서로 주파수가 틀리니까. 그냥 음영증 나오면 거기에 별도로 다른 주파수 이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건물로 인해서 인위적인 음영증 나오면 DOCR 써서 중간 뭐 재전송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됐는데 UHD가 되면서 전혀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게 SFN이거든요. SFN에다가 기존의 전송 방식하고 좀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뭐냐면 그 UHD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문제도 약간 있는데 아파트 쪽에 뭐 물어보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최근에 그 정보들을 아셔야 돼요. UHD 재전송이 2018년, 19년부터 의무화예요. 의무화인데 지금 대부분 알고 계신 그 IF 변조요? 이게 2019년부터는 전혀 사용 못해요. 2018년 12월 말까지 한정 판매, 한정 설치했던 거예요. 이미 설치된 거는 쓸 수는 있지만 새로 신규 구축물에 대해서 IF형, 필터형 전혀 사용 못합니다. 전부 다 뭐냐면 리모델링형 사용하셔야 돼요. 실은 제가 여기 딱 물어보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런 전체적인 큰 내용들의 최근에 변경된 사항들을 알고 있느냐예요. 실은 이 답안의 차별성들이 뭐냐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 변경된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도 문제 배치들을 보면 특등급이나 1등급에 이 기준들 내용,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18년이라고 얘기했던 거, 사업성이 났다라는 거, 이런 조건들이 뭐냐면 그 시점에 이런 정책들이 바뀌었다라, 바뀌어서 그 이전에 새로운 변경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필기시험에도 실은 이제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실은 정확히 모르시면 면접 보기 되게 힘들어요. 면접에서는 거의 이런 걸 물어봐요. 면접에서는 거의 실무적인 사항들을, 이론적인 걸 거의 잘 얼마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실무적인 사항에 딱 물어보면 이 한 문항 때문에 자꾸 이제 뭐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은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보니까 차별화된 답을 쓰신 문항이 한 두세 개는 있는 것 같아요. 두세 개는 있는데 되게 좀 잘 쓰신 면도 없잖아 있고, 좀 약간 좀 보완하면, 그런 좀 차별하게 좀 쓰신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면 상당히 답은 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될 건데, 대부분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기술들은 거의 안 들어가 있더라. 최근 동향들. 그리고 내가 너무 이제 또 일부분이 그 너무 또 요약을 해버리면 실은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실은 포함이 안 돼요. 너무 요약을 해버리면. 그래서 특히 이제 결론 부분들, 맺음말 부분들은 내가 이제 중간에 어떤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특징이나 이런 부분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이 돼요. 그렇지만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계략형으로 간략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실은 이제 사실적인 내용도 있지만 나에 대한 주장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포함됐을 때 과연 그 결론이 단순하게 그냥 딱 요약해서 표현될 거냐.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면 결론은 좀 내 주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방송 쪽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런 문제들이 그냥 기존의 어떤 기출문제 푸는 것보다는 이제 자꾸 어떤 답안에 제시된 게 아니라 나만의 답을 좀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나만의 답을 만들려고. 자꾸 어떤 내용을 그 있는 거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제시해주는 이제 PPT 파일이나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기존에 제가 이제 드렸던 이제 그 학습 자료 내용하고는 그 내용도 이제 일부 요약이 돼 있지만 여기에는 실은 이제 그런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들에 보면 왜 답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만약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답안을 썼을 때는 나는 어떤 식으로 쓸 건지,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 방송 쪽은 그런 쪽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지금 이제 그 DMB 관련도 보면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리 답안에 그런 문제점들을 실은 나열을 해야 돼요. 대부분 보면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술이 들어오면 필요성, 왜 필요할까? 왜 들어왔을까? 이 내용 좀 이제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이 기술에 대한 특징들, 그럼 이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적용을 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걸 하려면 뭐 정책적이든 아니면 기술적이든 어떤 뭐 그 지원이 필요하든지, 이런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스토리 있게 좀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답안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본인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실은 답은 어디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사 문제에 보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보시고 나면 출제해서 모범답은 이렇게 학원 같은 데서 만들잖아요. 그건 모범답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이제 좀 들어갔으면 해서 이것저것 많이 넣어놓은 거죠.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실제로 출제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있어요. 출제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좀 지나서 뭐 이렇게 보면, 뭐 얘기하다 보면 출제했다는데, 그럼 그 문제는 의도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특히 이제 어깨의 현황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죠. 그 어깨의 현황들. 지금에,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최근에 그 동양 얘기들을 좀 보시라는 이유가 뭐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에 보면 이제 실은 이제 오늘은 이제 방송 이제 플랫폼 기술 쪽인데, 이제 크게 보면 지상파,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DMB도 있고, DMB에 지금 IPTV하고 CATV.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제되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5G 하면서 위성에서 갑자기 이슈가 됐어요. 그건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5G하고 위성하고 간섭이 생겨요. 그거는 간섭 대책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번 딱 7월에 딱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5G 주파수가, 우리 5G 3기가 주파수가 3.2에서 4.2기가. 지금 5G에 지금 3.2기가에서 3.6기가 쓰고 있죠. 이거 쓰고 있죠. 그런데 위성에서 3.2기가하고 4.2기가를 위성 CS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LNB 주파수로. 그러면 이 대역하고 이 대역이 중첩을 해요. 영향을, 특히 이제 위성 신호는 되게 약하잖아요. 내려오는 게. 약한데 5G 신호는 이제 세게 나가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 위성의 CS, 홍콩 스타, 아시아셋. 아시아셋에 보면, 이게 지금 방송 쪽에서 주로 이제 아시아셋이 일반, 아파트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참고용으로 뭐 어떤 이제 홍콩 스타 방송 이런 식의 받는 용으로 쓰지만, 방송국에서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 전송으로 쓰거든. 전송용으로. 특히 IPTV나 케이블 쪽, 여기는, 그 다음에 위성 스카이라이프도 프로그램 공급자가 방송사한테 보내주는 프로그램 전송 채널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파수가 영향을 가면서 최근에 이 부분이 이 주파수에 영향 가서 방송 쪽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그 대안으로 해서 좀 복구는 했어요. 그 부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는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정확히. 그냥 상업, 저 홍콩 쪽에 아시아셋인데, 아시아셋. 보통 이제 우리 아파트에 설치하면 위성이 4개 설치하잖아요. 자, 무궁화 위성 5호, 6호. 그리고 나머지 이제 PS하고 CS인데, PS는 일본 그 NHK 받는, 이제 일본 방송 받는 거고요. CS가 홍콩 스타 채널의 아시아셋 그 8호 받는 거거든요. 그 주파수가 여기랑 겹쳐요. 이제 완전히 겹치지 않은데, 지금 이 추가로 지금 3.6에서 4.2까지 또 5G 할당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문제들이, 이런 상황 문제들이 이제 실무에 안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이제 실무 쪽에서 계속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실은 이런 문제가 딱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방송이 아닌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방송 전송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보면,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아파트 공동, 그 MA 설비에 보면, 자, 여기 MA 설비 안테나, 보통 이제 위성 안테나 2개, 3개, 4개 설치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설치해요. 설치되는데 그 방송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수신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얘는 이제 지상파가 아니라 유료방송에서 채널 PP로 고정적으로 얘는 또,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게 의무 설비는 또 아니거든요. 의무 설비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방송사가 임의적으로, 그 채널, 위성 사업자한테 채널을 할당을 해서, 트랜스폰더를 할당을 해서 보내는 건데,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하는 대책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방송에 원소스 내가 방송 신호를 못 받아요. 신호 프로그램 공급자한테 못 받으면 내가 보내는데 문제가 되는 간혹 해외위성 보면, 해외위성 그 스포츠 중계 보면, 보다가 그 축구 중계 보면 딱 정지하면 뜨면서, 뭐, 위성 사정으로 인해서 뭐 고르지 못해서 뭐 죄송합니다. 딱 자막 뜨잖아요. 딱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런 형태도 방송이 딱 이제 멈추다 보면, 방송국에서 방송 소스가 멈춘다는 얘기는, 이건 엄청난 방송사고거든요. 일반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추가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실은 이제 위성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되는 사항이 거의 없어요. 위성에서 이제 저희 그 출제 기준적으로 보면. 근데 저희 출제 기준에도 보면 위성이 속해 있어요. 반드시. 속해 있다라고 보면, 자, 위성에서 어떤 문제 낼 거냐. 최근에 문제되는 사항들이 그런 문제들이. 이건 한번 좀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세요. 많이 있어요. 대책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보고 어차피 제가 위성 쪽은 뭐 다음 시간에 일단은 좀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고민해 보고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기사들도 한번 찾아보고 이러면 애가 왜 그 주파수하고 영향이 되는지 그리고 주파수 영향이 받는다라는 게 서로 인접 채널의 영향이 아니라 서로 전파의 차이가 커요. 차이가 지금 위성은 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이게 미약한 신호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기지국은 바로 옆에서 때리잖아요. 때리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필터 특성이 보면 급격하게 이게 폴백이 딱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런 특성들 때문에 얘가 이제 옆에 이제 인접 채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히 더 파워가 더 세면 이 폴 특성이 더 영향을 가져. 이게 똑같이 세다라면 그게 영향을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영향을 가요. 그게 실은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서 엄청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직 뭐 신규 시장 쪽인데 뭐 이제 방송 표준에서 좀 보면 표준은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아날로그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비교했어요. 아날로그는 비교는 그런데 지금은 뭐 아날로그까지 뭐 비교는 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완전 또 배제할 수 없는 게 간혹가다 보면 그 아주 옛날 분들이 들어가면 간혹 아날로그 얘기도 나와요. 근데 구체적인 건 안 물어봤지만 간단한 내용들은 예를 들어 뭐 아날로그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아날로그 디지털 UHD하고 비교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날로그가 옛날 기술이니까 안 할 거냐. 아직 완전히 방송, 이제 메인 방송에서는 없어졌지만, 실제 TV 전송이나 이런 쪽은 현장에서는 방송국이 아니라 일반 저희 그 건축물 내에 헤드엔드나 이쪽에서는 지금 아날로그 모듈레터가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깊게 들어가면 아날로그, HD, UHD까지가 충분히 비교할 수는 있어요. 실은 그 세 개 시스템이 이제는 존재를 해요. 거기에서. 똑같은 어떤 큰 건축물이나 예를 들어 리조트 크게 짓잖아요. 리조트를 크게 지으면 지금도 아날로그를 설계를 해요. 여기에 뭐 답의 내용에도 보면 뭐 설계할 때면 다 전기업자가 한다는 게 뭐냐면 전기업자가 전기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 거 복사해서 써요. 그래서 아날로그가 실제로 구축이 돼요.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로 설계 변경해서 바꾸라. 그걸 또 지적하는 제 감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바꿔요. 그리고 바꾸려면 비싸잖아요. 아날로그 장비에서 디지털 이렇게 비싸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런 형태들이 이제 현장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도 완전 이제 뭐 팔이나 색감은 아니더라도 아마 이 세 가지 방식을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 쓰고 있는 거 NTSC하고 HD하고 UHD 이거는 실은 똑같이 6메가를 쓰잖아요. 주파수를 보면 이런 비교 항목들도 찾을 때 그게 아니라 저희 뭐
기술 쪽이니까 그런 이제 주로 저희가 보는 항목들 있잖아요. 채널 대역표기 얼마며? 뭐 영상, 음성은 뭐 아날로그 때는 이게 딱 있었지만 디지털 쪽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어떤 이제 변조 방식. 자, 어떤 분이 VSB하고 8VSB 그냥 VSB로 적어놨던데 VSB하고 8VSB 전혀 틀려요. 변조 방식 자체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잘 쓰셔야 돼요. 그냥 VSB하고 8VSB하고 같지 않냐? 전혀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했었죠. 그동안은 많이 비교했었는데. 그래서 디지털도 비교. 자, 앞에서 뭐 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자, ATSC가 왜 19.39인지. 그냥 흔히들 그냥 19.39Mbps 이게 6메가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전속률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그냥 대부분 해서 산출을 낼 수는 있어야 돼. 전속률이. 왜 19.39가 되는지. 자, 우리가 6메가 쓰잖아요. 6메가가 그냥 6메가가 아니에요. 기존에 ATSC하고 어떤 데 아날로그 NTSC가 6메가 썼었잖아요. 이게 어떤 미국 방식에 의해서 썼지만 6메가 이 채널 대역이 갑자기 UHD 가면서 뭐 8메가로 가면 기존에 있는 채널의 이 할당 대역폭들이 많이 틀어져요. 채널 블록들이. 그런 면에서도 실은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인접 채널 보호하려다 보니까 실은 6메가에서도 다 못 써요. 가드밴드 써야죠. 그래서 저기에서 롤오프 팩터 계산 되잖아요. 그래서 5.38메가가 되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나이캐스트 이론을 하면 이것의 두 배. 10.76. 해서 심볼당 비트, 3비트. 저 3비트가 왜 3비트가 나올 거야? 자, 우리 8VSB. 8이 2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3비트. 그리고 틀리스 코드 두 개 들어가서 세 개 나오는 거. 그리고 필드 동기 들어가죠. 리드 설러먼 208, 108. 그렇게 해서 다 집어넣으면 실은 이 계산을 한 번에 하시면 정확히 19.39Mbps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 19.39를 다 쓰냐? 저기는 못 쓰죠. 바이러스는 못 쓰죠. 싱크 바이러스. 못 쓰다 보니까 하나를 빼야 돼요. 그래서 실은 이 19.39Mbps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건 19.28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19.3Mbps, 4Mbps에서 이 전송 그율 계산할 때 대부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이 계산을 왜 이제 그 제가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출제 기준에 보면 계산 문제를 내게끔 돼 있어요. 계산 문제 자체가. 그러면 계산 문제를 어디서 낼 거냐 이거예요. 그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출제 기준으로 봐. 안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내게끔은 그 올해 출제 기준이 첫 번째에서 이제 시행을 했어요. 변경돼서. 올해 이제 2월달 시험이. 변경되고서 첫 번째 했고, 이제 7월달 시험이 이제 두 번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실은 이제 요구를 해요. 그 출제 기준에 법령 문제,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법 얘기 나온 게 법령에도 나오고 통신 이론도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상으로 보면 통신 이론 쪽이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론 쪽에서.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론 문제를 거의 안 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통신 이론에도 분명히 이제 잡혀 있는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실은 이제 제가 ATSC 1.0으로 했지만 얘를 지금 우리 그 이제 이동통신 하시면서 보통 전송률 많이 계산했을 거예요. 자, LTE 계산하면서 그리고 LTE 어드밴스 계산하면서 계산했을 거예요. 똑같이 ATSC 3.0에서 전송률. 계산하려면 그건 이제 OFDM이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주어지는 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국내 이제 그 법 표준에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심볼 레이트 어떻게 되고 나머지 그 서브캐리어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게 있고 나머지 가드밴드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있다 보니까 그 계산으로 똑같이 해보면 지금 우리가
UHD에서도 6메가에서 얼마만큼 전송을 할 건지도 충분히 이제 그런 계산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HD는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기본 스펙에 다 오픈되어 있지만 UHD도 기본은 이제 오픈이 됐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조건들이 주어지겠죠. 그 OFDM이다 보니까 그 조건에 의해서 충분히 계산을 해볼 필요는 있는 문제. 그래서 지금 이제 TV들은 이제 워낙 이제 발전하죠. 최근에 이제 이 UHD가 되면서 이제 실감 얘기가 나와요. 자, 실감 얘기가 이제 이제는 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5G가 이제 개통을 했잖아요. 5G가. 5G가 개통을 했기 때문에 5G 관련해서 실감 방송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볼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그 장비나 디스플레이 아니면 이런 도구들 이게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방송에 실은 이제 UHD 가자고 하는 궁극적인 요인이 이런 실감들이에요. 실감하고 입체감 얼마만큼 실감해서 할 건지 이런 얘기로 보면 기존에 이 HD 3.0이 가지고 있던 이 내용의 특징들 중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얘기가 될 거예요. 이제는 실감 부분도. 그래서 기존에 이게 NCS 기반이었잖아요. NCS 기반인데 작년, 재작년에 방송 쪽에서 NCS 기반의 표준을 만드는 게 뭐였냐면 전부 다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 그 관련 NCS의 세 분류가 다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 관련의 학습 모듈이 만들어져요. 그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똑같이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런 이제 실감형을 했을 때 하이브리드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이런 자, 모바일 서비스, 우리 그동안 뭐 LGN 기술이나 그 기술로 모바일이 실은 방송에서 지금 UHD 방송을 통해서 재난 방송을 한다라고 지금 영국과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가기관하고 KBS하고 몇 개 이제 방송사가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존의 그 재난 방송 제가 이쪽 문제 다 많이 했지만 재난 방송 매체가 기존의 어떤 FM하고 DMB 이런 설비만 할 거냐 그다음 지상파하고 이런 설비만 할 거냐 이제는 UHD 쪽으로 이게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UHD를 가지고 전국의 재난망의 재난방송의 메인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방송들은 뭐냐면 웨이크업 기능이 없어요. 재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단말을 꺼져 있잖아요. 내가 휴대폰 꺼 있어. 꺼 있는데 이 휴대폰을 내가 재난방송이나 누군가는 켜야 돼. 누가 켜줄 거냐. 내 스스로 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UHD의 그 재난 기능이 있어요. 재난 기능이 있어서 재난 기능 자체에 이제 이머전시 얼레이팅 있잖아요. 재난 기능이 있어서 그 재난 기능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자, 어제 일어났던 자, 지진 방송. 지진 일어났어. 이러면 실은 대도시 같은 데는 대부분 이제 이런 게 많아요. 어떤 자, 이동통신 이런 게 워낙 기지국도 많은데 어제 일어났던 동해안 쪽 지진 같은 데 보면 다 시골 동네에요. 어떻게 알릴 거예요? 어제 뉴스 봐보면 뭐 한 시간 늦었니? 뭐 재난 방송 하지도 않는데 재난 방송 보고 뭐 조치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진짜 우스갯소리가 그렇게 나와요. 분명히 문자에는 자 재난 이렇게 재난 방송을 뭐 주시하면서 뭐 관련 안내 사항이 뭐 따르십시오라고 했는데 재난 방송은 어느 방송에서도 안 하는데 어디서 재난 방송을 봐? 이런 게 실은 일괄적인 체계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재난방송에 그 시골 같은 데 보면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시골에 지금 예전에 민망이 방송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기존에는 안 돼 있던 게 이 UHD나 아니면 요즘 그 시골에 가 마을 방송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하고 연계를 시키면 충분히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내용들도
참조를 하시면 단순하게 이제는 이 기술에 어떤 그 특징보다는 좀 더 다른 용도.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DTV 쪽에 19.39 했잖아요. 아까 그 세미나 얘기할 때. 자, 이게 MPEG이나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코리어뷰라는 게 MMS예요. 우리 MMS 서비스를 저렇게 하는데 기존에 원래 19.39에 보통 오디오 채널 이게 1.1메가 차지해요. 오디오하고 PGV하고 여기 기타 뭐 데이터 채널이 보통 한 1.1Mbps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19.39에서 19.29가 실제 유효되기잖아요. 거기서 1.1을 빼면 18Mbps 정도가 실제로 방송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8메가를 보통 이제 흔히들 12.6메가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3D 방송 했을 때도 메인 방송은 6메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측 화소는 별도의 MPEG4 변조해서 MPEG4로 코딩해서 6Mbps로 보내도 똑같이 12메가 같은 대역을 보내는. 요즘 5G 좀 관심을 가지시면, 자, 5G에 이제 그 입체감 가지게 하는 뭐 오큘러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방송에도 보면 휴대폰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그 화면 이렇게 이제 입체감 이렇게 딱 보는 메뉴를 띄우면 화면이 딱 두 개가 나와요. 왜 두 개가 나와요? 결국 3D 화면을 보인다는 얘기는 결국 레프트가 받아들인 거하고 오른 라이트가 받아들인 눈이 서로 다른 화면이어야 돼. 그래야만 3D에 이게 입체감이 형성이 돼요. 그럼 그 입체감을 이제 화면도 아까 뭐 업스케일링 하셨지만 똑같이 기존에 보내는 거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러면 나머지 하나 화면을 어디서 만들 거냐? 휴대폰에서 만들어요. CPU에서. CPU나 아니면 여기서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만들 수도 있죠. 요즘은 그게 가능한 게 충분히 이 네트워크가 좋아졌다는 얘기. 네트워크가 좋아져서 내가 자 2D로 볼 거면 하나면 스트림 하나만 보여져요. 근데 내가 3D 딱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기 스트림이 기존에 있는 것에 약간 시차 둬서 레프트를 참조를 해서 라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내가 그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그 화면을 보면 완전 3D는 아니지만 깊이감이 엄청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3D를 구현을 해요. 제가 최근에 그 오큘러스 가지고 실은 이 휴대폰 가지고 한번 봐봤어요. 상당히 3D가 느껴져요. 아직까지는 뭐 완전 본래 3D는 이제 아바타처럼 전용 카메라로 다 찍어야 되겠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라 충분히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렇게 컨버전해서 업스케일링하고 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앞에 얘기하는 이제 실감형 이런 얘기들이 올해부터는 엄청난 얘기들로 나올 거예요, 실감형들이.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UHD도 보지만 UHD 플러스 3D. 아, 3D가 아니라 5G. 5G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그게 단순하게 UHD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다 될 거냐. 그럼 UHD에 이 큰 데이터 전송 뭘로 할 거냐. 그렇다고 이게 다 지상파로 다 보낼 거냐. 어떤 VOD나 이런 채널들. 지금 그런 채널들이 아니라 다 통신 네트워크 통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이 5G 네트워크. 그리고 집에서 보면 와이파이 쪽, 와이파이에 802.11ax까지 AX 관련 기술들이 계속 나오는 기술들이 결국은 이런 이제 실감형하고 그런 이제 고화질 입체감을 느끼려고 뭐 하는 걸로 보시는데 그래서 실은 2.0은 거의 뭐 공부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2.0이 실은 1.0이 우리나라 실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 HD 방송 표준이고요. 2.0은 이제 미국에서 그 HD 방송이 이동성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동성 기능을 별도로 보완하자라고 해서
맞는 게 2.0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왜 2.0이 안 들어왔냐? 2.0이 한국에는 저게 나오기 전에 이미 DMB가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형 DMB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는 2.0을 도입할 필요가 없어서 2.0은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시장에서는 스킵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이 실은 통해서 UHD 쪽에 표준이 됐고. 그래서 UHD 실은 이 계통을 그리시면 이제 이런 계통도는 이제는 그리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그 HD 방송을 하면 HD 방송 이제 계통도 쭉 그리셔갖고 거의 다 기출문제 보면 예전에 HD 관련 계통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방송 쪽에. 이제 뭐냐면 이제 3 UHD가 나오면 시중 이 정도의 그림은 그리셔서 들어와야 돼요. 기본 블록도는. 왜냐 기존 거하고 이제 많이 틀리죠. 기존의 이제 HD 방송하고는 많이 틀린 게 특히 뭐냐면 이 부분. 이 부분에 여기 보면 GPS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IP 다중화에 콘텐츠 보호, 이거는 이제 한국만 해요. 콘텐츠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트 게이트웨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요. 얘가 완전 이제 IP 형태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어떤 그 익사이터보다는 보통 이제 익사이터 쪽이 이쪽인데 여기 송출을 보통 SDN 라인이 보통 이제 이 방송국에서 이 송신소까지를 보통 SDN 라인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SDN 라인 자체가 완전 IP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IP망이에요, IP망. 그래서 여기는 뭐 마이크로웨브나에 뭐 IP망도 있고 주로 이제 그런 망들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그 또 이게. 그러면 이걸 이 방송의 특징이 이제 양방향이잖아요. 그동안 방송은 양방향이 아니었거든요. 단방향이에요. 단방향이었는데 그 양방향을 통해서 별도의 어떤 방송 부가 서비스를 또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부가 서비스가 TV를 할 수 있는 게 삼성 말고 LG만 될 거야, LG만. 지금 일부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얘가 이제 보내면 SFN으로 전국이 동일한 주파수. 내가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채널 뭐 옮길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 이사를 가면 다 채널 옮겼어야 되죠. 그리고 채널 재설정 다 해야 되고. 이런 문제 없이 똑같이 이동방송 실내수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얘가 왜 실내수신이 가능할 거냐. 기존보다는 OFDM하고 LDPC하고 이렇게 쓰면서 훨씬 더 낮은 수신 레벨까지도 수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은 내가 실내수신이 돼요. 실내수신이 되면서 또 이동방송은 뭐냐면 우리 LDN 기술로 해서 그냥 고정형 방송하고 이동형 방송을 별도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방송국에서 되게 이제 기대를 했던 이유가 이 방송을 보면 기존에 있는 자 양방향도 돼. 그리고 이동방송도 돼. 그리고 기존의 방송도 훨씬 더 이제 고화질이라고 뭐 실감형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뭐 저희가 뭐 DMB로 뭐 보완했던 거 이런 내용들이 이 매체 자체로 보면 다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거의 다 수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3D 기능 여기서도 돼. 그래서 여기서 3D 기능이 뭐냐면 LDN 기술로 똑같이 기존 채널 보내고 부가 계층으로 라이트 신호 보내면 A가 3D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형태들 때문에 얘 때문에 이제 초기에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DMB, HD DMB 시행했잖아요. HD DMB 초기에 방송사들 선뜻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이유가 이거였어요. 굳이 이게 다 되면 이동방송 되는데 왜 그 지금 수익성도 없는 HD에, DMB에 HD 투자를 하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들이, 그리고 얘가 IP망이다 보니까 여기에 기존에 없는 이제 이런 그 타임 동기 시트 들어가요. 그래서 타임 동기 들어가고 GPS 동기 들어가고 결국은 얘가 SFN을 구현을 하려면
서로 전국이 다 같은 신호 안에 이렇게 송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A가 실질적으로 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SFN이 다 same time 하고 same frequency 하고 same data 하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하려면 결국은 이 네트워크 상에서 저희가 이제 IP망에서 기존에는 저희가 예전에 IP망이나 이런 네트워크 상에서는 NTP 동기화 많이 있었죠. 네트워크 동기, 타임 프로토콜 써서. 그 썼던 걸 예전에 지상으로도 나가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개통도에서는 이 동기 신호를 넣어줘야 돼. 이제. 그래서 저 동기 신호 정도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블록도로 좀 그리셔갖고 제시를 해줘야 UHD의 어떤 이제 방송하실 때 단순하게 예전에 이제 그동안 했던 UHD의 뭐 어떤 화질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로는 이제 답안에 대한 차별성은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실은 그런 거면 이제 뭐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UHD는 좀 더 이제는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있어요. 기존의 UHD 기반의 모든 기술은 거의 다 물어봤어요, 이제. 얘도 이제 OFDM이다 보니까, 이 OFDM 신호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기능 블록별로 송신, 수신에서 이렇게 최종 송신까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원 블록으로 할 건지, 앞장의 블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인원 이제 기능 블록으로 할 건지. 그래서 포매팅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비트 인터리빙하고 코딩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프레임하고 인터리빙 어떻게 할 거고, 웨이브폼 제너레이션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뭐, 그 표준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그 ATS 3.0이 표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예전에는 ATS 3.0에 대한 표준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참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은 이제는 비교를 할 때 우리나라 분명히 지상파하고 UHD하고 제가 봐서는 이 비교를 하시면 세 개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HD하고 비교해야 되고 자 UHD도 비교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UHD가 틀려요. 한국은 실은 이제 미국의 UHD라고는 하지만 완전 UHD는 아니고 저 미국하고는 다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방식도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TV하고 자 미국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거예요. 이것도 뭐 비교를 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어떤 이제 주파수 변조는 뭐 8부에서는 OFDM으로 들어가고 저는 TS에서 IP UDP 기반의 어떤 전송 방식 들어갔고 압축 뭐 바뀌었죠. 그다음에 음성 코덱도 음성이 어떤 부분이 이제 한국에 보면 MPEG-H라고 돼 있어요. MPEG-H라고 그 크게 보시면 안 돼요. MPEG-H에는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 HEVC하고 그다음에 MMT하고 3D 오디오가 MPEG-H 기술이에요. 그래서 음성으로만 따지면 MPEG-H에 3D 오디오라고 딱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적으시려면. 그냥 MPEG-H 딱 얘기하시면 너무 이제 포괄적이에요. 그 다음에 화질, 이제 크게 보면 화질.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이다 보니까 방송 정보들이 많아요. 내가 근데 디지털이다 보니까 최근에 UHD하고 예전에 TV하고 제가 이제 비교해 보니까 UHD 쪽에 보면 저 기존에는 저 EPG하고 지금 이제 ESG라고 하는데 똑같은 기능인데 예전에는 텍스트 서비스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간단한 그 영상이나 이런 이미지 서비스도 돼요. 내가 그 화면에 이렇게 혹시 UHD TV 있는 분들 들어가 보시면 화면에 리모컨 길게 누르시면 그 안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요약 정보나 아니면 우리 그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그런 간단한 그 장면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보면 아, 이 프로그램의 전체는 어떤 것들이라는 게
기존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상세하게 나와요. 그런 부분 제공하는 거. 자, 보안성. 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뭐 카스 뭐 이런 거 없었죠. 컨텐츠 보호 규격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그리고 유료 방송은 재전송 안 한다는 거. 유료 방송은 재전송을 아예 재전송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어요. 그렇게 바뀌었고 모바일 서비스 예전에 TMB 기존의 HD에서는 ATS 2.0에서 이제 모바일 기능을 보완했죠. 그런데 한국의 방식은 없었는데 UHD 쪽은 이제 모바일 기능도 이제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유럽하고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기존에 실은 시험 방송을 이걸로 했어요. 뭐 이렇게 경과를 좀 이제 볼 필요. 보통 보면 그 답안 쓰실 때 앞에 개요나 이렇게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쓸 때 보면 이 개요에 저는 이제 경과들을 좀 썼어요. 뭐냐면 얘가 왜 지금 상용화가 언제 됐어? 됐는데 실은 미국 방식에서 상용화했을 때 DBT2로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표준은 DBT2가 아니라 ATS 3.0으로 정해졌어. 뭐 이런 경과 내용들이 좀 있어야 나중에 내가 뒤에 본문하고 이렇게 내용이 좀 풀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뒤에 결론 부분에 내가 풀어갈 내용이 있어. 그런 이제 문제점들 제시를 하면, 그건 앞에서 제시도 않고 뒤에서 무조건 문제점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IP 기반으로 바뀌었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단말하고 상호 호환성 안 되는 부분들. 이게 2단계가, 이게 여기에는 안 남아있지만, 이제 실은 전국 통합해서 2021년까지는 전국망 확보예요. 이 시기 실은 특히 이제 이쪽들 뭐 해서 뭐 어떤 전속망, 그 다음에 그 제가 더 얘기해 문제 냈지만 어떤 이제 음영지역 해소 같은 경우, 지상파 UHD. 음영지역 해소 방안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 정보에 진행되는 정보는 넣어줘야 돼요. 자, 언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서비스는 수도권하고 광역시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전국망은 2021년에 완료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HD가 스위치 오프가 정해져 있어요. 2016년 12월 달이에요. 이게 HD 방송이 스위치 오프예요. 12월에. 예정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단계 2021년까지 전국망 구성을 다 해요. 그럼 그 사이에 제가 계속 이제 이런 그 방송망 문제가 나온다는 게 뭐냐면 올해는 실은 큰 이슈는 없어요. 방송망 구성은 올해 뭐 지방에 방송망 꾸미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방송 쪽에서 보면 올해는 큰 이슈는 없을 수도 있어. 방송망 꾸미는 게. 그렇지만 20년, 21년 되면 나머지 시군군들 방송망 꾸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저희 광역시로 보면 자 서울하고 뭐 지역적으로 이제 음역 지역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빈 지역들 때문에 SFN 구성하기가 훨씬 더 쉽죠. 서로 연결 안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 이 부분들은 이제 빈 대역들을 다 채워야 되잖아요. 이 채울 때 SFN 얘기가 이제 더 복잡해져. 그래서 SFN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SFN 얘기는. UHD의 전속망. 자, 2021년까지 다 해야 돼. 이게 전국망 구성이 2021년. 이때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런 내용들이 돼요. 그러면 2020, 그때까지 하려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문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자, 이런 것에 대한 했을 때, 해소 대책들, 그 다음에 보안, 방안들, 뭐 있냐, 이거. 단순하게 어떤 뭐 중계기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중계기 설치하고 이제 송신도 추가하고 중계기 설치하고 뭐 음영 인위적인 음영의 뭐 DOCR이라든가 소출력 중계기 설치한다라는 거. 자, 그런 내용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설비들이 그만큼 이제 보급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보급이 돼야 되고 충분히 이제 단말기들은 다 어느 정도 다 보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재전송 어떻게 할 건지. 자, 건축물의 재전송,
대부분의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유료 방송이 거의 85% 이상이 유료 방송 봐요. 이제 모바일이 더 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아진다라고 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얘기되는 이 실감, 콘텐츠. 근데 이쪽 망은 아니지만 결국 그게 망이 되려면 이런 콘텐츠나 관련 산업들이 훨씬 더 발전해야 그것도 덩달아 발전할 거란 얘기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반드시 이 시기들은 알고 있으셔야 내가 얘기를 풀어요. 이거 없이 그냥 뭐 송신기 추가하고 중계기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궁극적으로 또 예를 또 보면 이제 제가 항시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 좀 접근해 보면 얘를 설계하고 감리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이건 답은 또 다른 답이 나와요. 그래서 UHD 쪽에 보면 이제 국내 이제 표준이 이제 일단은 뭐 암호화가 돼 있어요. 암호화하면 뭐 실은 카스의 EMM이나 ECM 그 코드가 있어서 얘를 이제 IP 기반의 어떤 라우터 기반이나 MMT를 해서 전송을 하는데 카스는 지금 AES 128비트를 써요. 단순하게 예전에 이제 그냥 암호화 기능만 했다라면 이제는 암호화 기능이 아니라 암호화에서도 저 암호화 알고리즘 방식이 AES 128비트 정도 적용이 됐다라는 거. 좀 더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 들어가요. 키 관리나 뭐 이런 거 저장하고 뭐 이거는 거 국내 전용의 직접 수신은 이제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기존에 지금 현재 허가되어 있는 건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요. 건축물 내 재전송. 건축물 내 재전송은 이제 어떤 유료방송 사업자가 아니라 자체적인 이제 공동수신 설비로 인해서 재전송하는 거는 음모예요. 설계 음모가 된 거예요. 음모가 됐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게 적용 안 돼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거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MPEG-2 TS 대신에 얘는 이제 IP망으로 완전히 이제 넘어갔다라는, 그래서 IP망에도 어떤 이름, 그리고 이제 H-25가 들어가면서 이것에 따른 오디오도 실감 오디오 하려니까 3D 지금 MPEG 3D 오디오가 들어갔고 특히 이제 OFD 대모 LDPC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얘가 훨씬 더 이제 낮은 수신 레벨에서도 충분히 보낼 수 있고 고화질을 충분히 그만한 압축을 쓰다 보니까 보낼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있는 게 재난 방송. 재난 방송 기능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올해 이제 좀 상반기쯤 지나면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난 방송은 별도로 계속 이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3D 이제 UHD를 통해서 제가 모바일 이동 방송. 지금 이제 TMB가 혹시 이제 차 타지 다니다 보시면 그 터널 내 이제 그 터널에 이제 재방송 설비가 FM하고 DMB예요. 재방송을 해야 되는 게. 그런데 터널 차로 가서 가시다 보시면 FM도 끊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DMB는 얼마나 끊길까요? 혹시 이제 그거 보신 분들. 그래서 그런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올해. 실태 조사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정부에서 그런 실태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것에 따른 또 다른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TMB나 이런 실태조사를 하면서 자 얼마 안 돼.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그 구축 방안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문제들이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걸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똑같이 자 기술사회나 어떤 정부 부처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실은 이제 그런 문제 형태로 나와요. 네, 안테나는 원래 이렇게 직접 수신을 하려고 했어요. 직접 넣으려고. 이제 직접 수신 안테나 이렇게 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이렇게는 안 들어가 있죠. 왜냐? 저건 방송사가 싫어했어요. 방송사가 아니라 제조사가.
자, 제조사는,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보통 이제 UHD는 이렇게 실내용 수신이 있는, 우리 그 필름형 안테나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이런 식도 있고, 뭐 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넣을 수는 있어요. 넣을 수는 있는데, TV 설치된 데가 뭐 강전기 지역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서울 쪽에는 워낙 이제 이 전기들이 좀 강하니까 서울 쪽에도 가능하리라 봐요. 충분히 실내 수신은 충분히 가능한데 과연 약간 약전기 지역으로 갔을 때는 저걸로 볼 수 있을 거냐 못 보거든요. 그럼 왜 이게 가전사에서 반대했냐? 자, 이걸 들어가려면 기존 모형하고 또 다른 걸 넣어야 되잖아. 안테나 넣어야 되니까. 그럼 형태를 바뀌어주고. 이건 둘째 문제. 진짜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수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 내가 TV만 만들면 됐지. 왜 난시청 문제를 우리가 떠왔냐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삼성 TV나 LG TV 샀어. TV가 안 나와. 안테나는 이 안에 있어. 그럼 AS 부르겠죠. 부르면 당연히 TV 왜 안 나, 안 나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AS 기사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기존의 방송 이쪽 신호가 약해서 안 잡힙니다 하고 갈까요? 못 가죠. 이 문제가 뭐냐면 제조사가 따라요. 결국은 이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 어떤 수신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될 건 방송사거든. 방송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반대해서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요. 대신 가전사는 소개만 시켜주죠. 안테나 판매하는데 뭐 소개만 시켜줘요. 가급적이면 자기도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팔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모바일 방송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예전에 시험에 이제 SHVC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관련 기술들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UHD 쪽에서 물어보는 게 단위 기술들은 거의 물어봤어요. 단위 기술들은. UHD 관련된 기술들은. 단위 기술들은 다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방송망을 꾸며서 얘가 상용화되고 이제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용화 단계면 예전에 제가 이게 방송 그 난시청 해소 대책이 우리 HD 방송 그 끊길 때가 2012년 12월 31일이었어요. 31일 새벽 4시. 이때 뭐냐면 이때 시험 관연도 출제 보시면 이때 딱 이 문제 나왔어요. 난시청 문제. 해소 대책 문제. 저게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 내용 얘기는 실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죠. 2000 이미 다 아나운싱은 돼 있었으니까 2000 거의 9년 이후부터는 계속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하면서 그 9년 이때 문제들은 간단한 것들밖에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까울수록 실제적인 실무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 시점이 되면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 가지고는 문제 풀면 절대 고득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건. 이미 2단계에 가면 이미 이제 스위치 오프나 이런 그 활성화 단계에 가면 그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반에 하기 때문에 실은 이 내용들이 훨씬 더 이제 깊게 들어가줘야 돼. 이제 아주 깊은 것보다는 이제 실무적인 어떤 이제 현장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좀 이제 반영이 돼야 되고요. 자, 700메가. 자, 이런 캐리어도 실은 그 아마 직접 이 스펙트럼 가지고 저렇게 찍어보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스펙트럼 가지고 안테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ATA 3.1.0 파일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파일럿이 생겨요. 그 스펙트럼에서 보시면 파일럿이 생긴데 이게 UHD로 보시면 좀 파형이 좀 틀려요. 이게 훨씬 더 깊게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699메가 찍은 거예요. 그리고 안테나 모형들도 전체를 보면 예전에는 이 급전부가 있어서 이 급전부가 있었던 이유가 예전에 안테나가 75옴으로 설계된 게 아니었어요. 저게 300옴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이 급전부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 케이블이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그 밸런 써가지고 얘가 이제 임피던스 변경해서 동축 케이블로 나오죠. 그런데 요즘 나온 케이블에 보면 여기에는 이런 기능들이 전혀 없어요. 바로 커넥터 타입으로 바로 돼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300옴 설계에 대해서 얘가 75옴으로 임피던스 변환해서 왔어요. 동축 케이블로. 그런데 지금은 얘가 바로 75옴으로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약간 이제 그 광대역은 아니고요. 기존에 얘가 그 UHD 채널이 딱 쓸 수 있는 그 채널 대역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보면 안테나 이렇게 다 UHD 안테나 다 달아놨어요. 뭐 특히 이제 일반 이제 HD 방송은 뭐 저걸로 거의 쓰신대요. 그런데 UHD가 다 700메가대예요. 주파수가. 700메가대면 이 700메가까지 수신하려면 안테나가 광대역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거의 안 돼 있는 게 현장에가 엄청 많아요. 자,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 광대역. 그러면 이 안테나를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이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들이 뭐냐면 그런 상황들을 내가 감리하고 설계 검토를 함에 있어서 알고 있느냐예요. 제가 정확히 딱 집어드리면 여기에 자 뭐가 잘못이겠어요. 이 문제 딱 보신 분이 한 분인가 있더라고요. 자, 이 그림에서 자 틀린 부분. 내가 설계 검토를 하면 자 뭐가 누락이 돼 있고 뭐가 잘못돼 있다라는 그런 거 다 집어내야 돼요. 자, 안테나 설비 지금의 표준으로 보면 안테나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안테나 두 개 가지고 지상파 다 수신될까요? 정확히 네 개 설치돼야죠. 자, UHD. 제가 조건도 줬어요. 2018년 12월. 건축물 승인. 그 얘기는 뭐냐면 UHD 다 반영해야 돼요. 자, UHD 들어가야 되죠. HD 방송 들어가야 되죠. DMB 들어가야 되죠. FM 들어가야 되죠. 자, 안테나 썼을 때, 그러면 방송별로, 자, 안테나 방향들 어떻게 될까요? 자, UHD, 어떤 편파일까요? 수평. HD. 수평. DMB. 수지. FM. 수직일까요? 원편파지만 수직만 FM은 원편파예요. 원편파인데 주로 틀린 게 이게 틀려요. FM은 실은 원편파이기 때문에 수직이든 수평이든 상관없어요. 잡혀요. 충분히. 다 수평, 수평, 수직인데 다 DMB도 다 수직으로 나요. 아, 수평으로 나요. DMB 수직으로 설치되는 데 거의 잘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빠졌을까요? 자, 예? 그렇죠. 뭐냐면, 여기에 피레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이쪽에 보면, 안테나 설비를 하면, 반드시 안테나 설비를 보호할 수 있는 피레 설비가 설치가 돼야 돼요. 피레 설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자, 고기 접지 이런 거. 접지. 당연히 접지는 뭐, 여기 보면, 여기에 그 이제 M타입에 보시면, M타입에 이제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에 보면, 그 SP라는 게 이제 서지 프로텍터 얘기하는 거예요. SP가. SP가 서지 프로텍터 얘기인데, SP에 보면 서지 프로텍터가 대부분 서지 프로텍터만 설치를 해요. 그러면 서지 프로텍터는 반드시 접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서지 프로텍터 제 역할을 해요.
접지 안 돼 있는 게 의외로 많아요. 뭐 그런 내용. 제가 여기에 보면 자 그런 이제 빠져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배관, 배관도 여기 보면 이게 몇 개 이제 두 가닥, 자 두 가닥밖에 없어요. 결국 안테나가 두 개밖에 반영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또 이 안테나 배관도 두 가닥이에요. 안테나 배관도 부족한 거예요. 배관 자체도. 배관 자체도 부족한 거고, 이제 그런 서지 관계도 부족하고, 여기에 보면 이 박스 안에서도 부족해. 그리고 나서 그러면 A를, 그러면 전문 시방서를 만들려면, 특기 시방서를 만들려면, 자, SMA TV 쪽에 특기 시방이에요. 자, 특기 시방에서는 그럼 어떤 이 SMA TV 설치에 대한 시방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자, 안테나는 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들. 케이블 두께 같은 건? 두께는 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문제 푸실 때, 10시, 뭐, 7시 얘기했지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설계하는 사람이, 자, 마스터 안테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헤드엔드를 이제 이거 설비할 때, 공동수신을 한다는 얘기는 완전 개별동 방식이 아닌 이상은 중앙동 방식이라면 반드시 헤드엔드가 있어야 돼. 그럼 헤드엔드까지 얘를 모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개별로 가요. 결합기 써서 가려면 이제 이 채널 필터 다 하셔가지고 결국은 왜 이제 이게 채널 필터를 여기 보면 이제 BPF가 있잖아요. 이제 BPF를 하려는 게 실은 내가 안테나 수신하면 이 전용 채널이라 하더라도 다른 채널이 수신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채널만 다 이제 잘라내야 돼요. 밴드 패스 필터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결합이 가능해. 그렇지 않고 안테나별로 각각 수신을 하면 그 결합하는 의미가 없어요. 인접 채널 뭐 다 해서 이건 서로 신호가 우리 뭐 이동통신에 보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처럼 서로 신호 이렇게 합하고 뭐 이런 기술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계속 반드시 그 BPF를 쓰는 이유가 그 해당되는 채널만 잘라야 돼. 그러면 우리 이쪽의 방송에다 UHD는 그럼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UHD를 잘라면 실은 이거 다 잘라야 돼요. 아니면 이거 두 개 자르고 이거 두 개 잘라야죠. 정확히 하려면. 그럼 이거 이 대역에서 698에서 771까지 자르면 여기에 재난방송 지금 이제 PSLT 꿈이잖아요. 이 주파수. 이동통신 뭐 이거는 아직 안 쓰지만 이 주파수가 포함이 돼요. 포함이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BPF는 예전에 아날로그 때 보시면 방송사마다 안테나 다 세웠어요. 방송별로. 예전에는 그래서 안테나, 예전 오래된 안테나 가서 보시면 옥상에 안테나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자 SBS 거, KBS2, KBS1, MBC, EBS 거 다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밴드패스 필터 세우고 채워서 채널별로 다 해서 결합해서 썼어. 그런 부분인데, 이제 디지털 쪽은 그렇게까지 뭐 어떤 코스트나 이런 부분 크게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대역별로 잘라요. 대역별로 잘라서. 그래서 대역별로 잘라서 뭐 결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외 위성. 제가 앞에 서두에 위성 얘기했잖아요. 자, 위성에, 자, 이걸 검토를 해요. 그럼 위성에 대한 문제점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케이블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케이블 배관할 때, 그 옥상에 가보면, 배관에 보면, 케이블이 그냥 배관에 바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꺾여 들어가 있죠. 웨더캡이 들어가 있죠. 웨더캡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빈 단자들 다 방수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케이블에 가보시면, 옥상이 다 비가 오고 이게 햇빛이 많잖아요. 케이블들 다 노출하고 이렇게 바닥에 딱 놓으면 케이블이 다 폴리스테일 재질이라 오래되면 다 경화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바닥에 깔아놓으면 얘가 방수, 이제 기본적으로는 방수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쓰시는 자, 7C, 12C가 뭐냐면 7C, 10C가 다 폴리에틸렌 재질이에요. 얘는 습기 들어오면 바로 쫙 빨아들여요. 얘는 금방 그 산화가 돼요. 그러면 얘도 그
실은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설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커넥터 부분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호 처리. 뭐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시방에 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현장 아는 만큼 시방은 들어가요. 실은 시방 내용.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실무 문제예요. 실무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오늘도 보면 이제 전체 중에 한 번밖에 안 풀었어요. 결국 내가 차별화하려면 이런 문제들을 풀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문제를 내가 봤을 때, 자, 첫 번째 문제를, 진짜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진짜 자신 있고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문제를 배치하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자, 안테나는 자, 어떤 광대역을 해야 되고, 자, 이런 내용, 자, 광대역의 방향, 뭐, 수평 편별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실은 이제, 이 시방에 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지금 도면에 표시 못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자, 저희 시방서에 들어가는 내용, 특히, 전문 시방서, 특히 시방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자, 도면에서 표시할 수 없는 거. 어떤 공사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방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쭉 보면 통신하고 전기는 좀 그래 돼 있는 것 같아요. 시방서 제대로 돼 있는 현장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만큼 시방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시방에 심지어 10년 전치 기술 기준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 뭐냐면 계속 그 얘기했더니 다 복사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냈냐면, 최근에 기술사에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시방을 뭔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자, 이 얘기들이 다 작년에 이제 그 공동구 설계 문제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런 이제 업계에서 얘기가 이제 회자가 돼요. 회자가 되면 이 관련 문제들이 이제 나와요. 특히 이 공동주택 관련 얘기는 그동안은 거의 저희가 관여도 안 했죠. 그런데 지금 기술사들이 가서 공동주택을 잘 보고 있느냐, 일부 뭐 잘 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뭐 감리 배치도 그렇게 안 돼 있을 뿐더러 정확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형태. 그다음에 뭐 저번에 이제 전관방송 문제 나왔잖아요. 전관방송이 왜 나왔겠어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년 때, 그게 작년 딱 이맘때죠? 이맘때 소방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관방송에 비상방송이죠, 그게. 근데 소방에서는 비상방송이고 통신에서는 전관방송이라 하는데 이 설비가 이제 소방에 위배가 되다 보니까 그 문제. 그럼 통신에서 설계하지 않냐? 그럼 통신에서 이 스피커 설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저번 시험에 나왔죠. 이게 그런 용도로 보시면 이제 그런 시험 문제들로 특히 이쪽 주파수들은 700메가는 주파수 이게 다 외우시죠? 그건 다 외우셔야 돼. 700메가는 뭐 PSLT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UHD도 그렇고 자 803메가까지 딱 돼 있는 게 이게 다 외워져야 돼. 어떻게 외울 거냐? 간단하게 이제 외우는 방법들이 있죠. 700메가에서,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은, 방송은 어차피 기본 이제, 그냥 단방향으로 한 채널만 보내지만, 이동통신은 저희 FDD 방식 다 써요. 그럼 FDD 방식은 기본적으로 듀플렉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향, 하향 간에 가드밴드가 있어야 돼. 가드밴드 700메가에서 얼마? 55메가. 55메가 잡으시면 돼요. 자, PSLT, 773, 718, 55메가 딱 얘기됐어. 10메가. 그리고 이동통신 20메가, 55메가 얘기돼서 20메가. 그리고 방송은 딱 정해져 있어요. 698에 딱 끝나는 거, 두 채널, 그리고 여기 재난방송에서 2메가 떨어져서 세 채널. 방송 6메가씩이잖아요. 그것만 딱 하면 나머지는 다 가드되게요. 실은 700메가를 그런 식으로 외워야지 내가 저걸 순서대로 쫙 외운다? 못 외워요. 주파수 저거 어떻게 다 해요?
그런 어떤 이제 그 원칙에 의해서 딱 외우시면 저게 갑자기 이제 생각해서 이거 다 적으려고 해보세요. 못 적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파악하는 요령들만 아시면 얘는 700메가는 여기에서도 문제지만 다른 데서도 문제가 돼요. 실은 이제 그 SFM 문제가 정확히 보면 이제 이 스케일에서 한 5분 쉬었다가 할게요. SFM 좀 할 게 있어서.